안녕하십니까. 화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군기시 코리아라는 곳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한번 오늘 사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놀러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아마 오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 오픈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부터 아마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려고 일부러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쪽은 이렇게 창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화물 전용 출입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전경을 한번 보면은 요 주소는 제가 링크란에 남겨 드릴 건데 빨간색 건물입니다. 빨간색 건물에 이쪽으로 입구에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거의 다 블랙으로 되어 있죠. 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1차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걸려 있는 총들은 다 여기 대표님 개인 물품들, 그리고 매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 여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향후에 여기 매점 같은 거를 운영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화장실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도인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찍어도 되는지 다시 촬영을 재개할게요. 매장 전체적인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편에는 요렇게 에어소프트건, 요 TV가 하나 있는데 TV는 꺼져 있네요. 에어소프트건. 아마 이게 전부 다 그 인펜트리에서 수입해서 파는 INF 제품이네요. 그냥 판매하는 제품. 요거는 아마 VFC 것 같은데. 맞네, VFC 거. INF 제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놨네요. 지금 아직 뭐 오늘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 오픈인데 이렇게 직원분이 이 벨트 데코레이션을 하고 계시네요. 얼굴 나와도 됩니까? 예, 상관없죠. 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얘가 이게 그 이너바렐 두 개짜리 이 총,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거 클래식 암인가? 에서 나왔던 총인데, 이것도 아마 사장님 개인 소장품일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스카 있고, P90, 마루이꺼 P90. 요거는 아마 스콜피온, 모두 M이네요. 요거는. 요건 아마 새 상품인 것 같아요. 예, 요 벨트들. 오늘 온 김에 저도 벨트를 하나 좀 사갈까 싶어요. 왜냐면은 며칠 전에 와서 제가 옷을 엄청 많이 사왔었거든요. 예, 벨트 좋네, 이거. 벨트. 그리고 아이고 지금 행사 기간 때 오프라인으로 오면은 20%인가 할인된다고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5.11 관련 이런 지갑들, 이런 것들 있네요. 지갑류 뭐야 이거. 하여튼 신기한 게 많네요. 하고 저기는 뭐 타란 택틱과 상대, 아니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도 권총이고 세이프티 안전락 이런 것들, 키체인, 마루이 핸드건, 이것도 마루이 글록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쪽에 이렇게 에어소프트 관련 제품들 좀 전시가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뭐야? 아, 토이스타 콜트 이런 것들은 만 14 세용 에어소프트건이에요. 여기도 제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꼭 성인용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이 14 세용들도 갖고 놀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다 구비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뭔가 좀 꽉 찬 느낌은 안 드네요. 좀 꽉 눌러서 흘러 넘칠 정도로 차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 이 군기시 코리아가
메인이 이 5.11 택티컬, 5.11 의류나 이런 군장류부터 5.11 제품을 전부 다 판매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저도 옛날에 할인할 때 직구로 구매를 했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캔슬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수입해서 파시네요. 이게 아마 세트일 겁니다. 이 가방을 사면은 이 가방 안에 이 색깔에 맞게끔 이거 작은 파우치, 요런 핸드건용 요 그 미니 가방 하나 들어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있고. 왜냐면 제가 그 행사할 때 5.11 백팩을 샀는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미니 레인지백 같은 거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에 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것도 아마 요거는 그 AW 제품이네요. AW 제품. 요거 아마 사용총일 것 같아요. 얘는 얼마야? 가격 붙어 있나? 가격이 안 붙어 있네. 아무튼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안 붙어 있어서. 여기도 조금 더 큰 레인지 백. 역시 좋아 보입니다. 요거는 무슨 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위로 딱 올려보면은 저 멋지게 생기신 두 분이 이 목 뒤로 메고 있는 저 가방이 이 가방인 것 같아요. PTR 웨이트 킷 백 이래가지고 뭐 웨이트 킷. 요 안에 뭐 무거운 거 넣고 이렇게 운동할 때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사장님 핏, 이 핏, 요 가방. 이 가방은 제가 72 러시백은 있는데 요것도 탄핏통도 있고 바지도 뭐 사면 되는 건데 이 핏이 나오려면 일단 몸을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 가스 요것도 올릴인가? 네. 올릴 가방. 이거는 라이플백이네요. 가격이 안 적혀 있어. 요렇게 여기에 올릴 모자 비니 같은 거네. 비니 이것도. 얘는 어디 갔어 모자. 그리고 여기는 창고인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창고. 예. 그리고 계속 여기 요거 5.11 가방. 이거는 로드 레디 유틸리티 앤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막 총알 같은 것들 넣고 레인지 갈 때 이렇게 쓰는 예, 19리터 짜리 이 가방이네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겠죠. 레인지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요 안에 자잘한 핸드건이나 탄창 같은 거 넣고. 옆에는 조금 더 큰 거.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크네.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뭐, 우리가, 뭐야. 콤보이, 스터프, 색. 여행 같은 거 갈 때 간단하게 뭐 넣고 가는 이런 용도. 캠핑 용품으로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당히 탐나는 밑에 바퀴도 달려있는 이 여행용 캐리어. 특수부대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데 큰 캐리어에다가 뭐 총 같은 거 막 넣고 다니죠. 그리고 이거는 얘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저렴한 거예요. 이거 아마 10만원 초반대에 쓸 수 있는 레인지 백. 요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제 개인적으로 옛날에 많이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요것보다 조금 작은데 요거 좀 더 쌀 거야 아마. 이게 10만원대 초중반인가 그럴 거고 아마 이게 10만원. 이거는 금액은 모르겠네. 아무튼 요거는 조금 더 얘보다 쌀 겁니다 분명히. 하고 확실히 가방은 이렇게 좀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러시백들 러시 2.9 색깔별로 쫙 되어 있고 레이저 커팅된 이런 것들. 요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강도가 엄청 세긴 세요. 근데 요렇게 예전에 이렇게 몰리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뭐 쉽게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백들. 이 백들은 상당히 이쁘네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데 이게 얼마야? 이거 25만 8천원? 너무 비싼데?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사면 20% 할인되니까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20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사이즈가 요 좀 작은 사이즈, 요거는 큰 사이즈. 요런 식으로. 그리고 버프네, 이거. 버프. 요런 것들. 요건 뭐야? 요건 케이블들. 그리고 요쪽은 예, 플레이트 캐리어. 탁텍 같은 이런 플레이트 캐리어도 있고요. 우리 그 이런 캐리어들이 그거잖아요. 이거 뭐야? 저거 뭐라고 하지? 이거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쓰잖아요. 리복에. 예. 하는데 그 얼마야? 32만 2천 원이면은 지금 20% 할인되니까 한 27, 8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네. 비싸네. 얼마 전에 나이키 이거 5.12 공홈에서 이거 얼마 했더라? 거의 100불에 던졌던 것 같은데. 배송비 치면은 그래도 좀 선뜻 이거 주머니를 열기는 조금 힘든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5.11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좀 믿을 만한 메이커니까 그런 것들 니즈를 반영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상당히 이쁘네. 아, 이런 클레이트 캐리어는 정말 이쁘네. 이거 32만 9천원. 요거는 32만 9천원이고 요거는 32만 2천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이거랑 이 제품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네요. 이게 제품명이 뭐지? 예. 아무튼 플레이트 캐리어 색깔 탄색이랑 블랙 하고 요것들이 아마 플레이트 캐리어에 바로바로 붙여서 쓸 수 있는 몰리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요런 몰리 형태 파우치들. 요건 얼마지? 이거는 86,000원. 뭐 제가 대만에 TMC나 에머슨 매장들 많이 가보지만 거기 제품 그 중재 제품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5.11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정도 딱 세트를 맞춰가지고 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개인적으로 제가 탐냈던 이 노트북 파우치 요거 원 사이즈네. 여기 가격이 안 붙어 있어.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이거는 또 제가 노트북 가지고 업무를 많이 하니까 이게 왜 안 돼? 요런 식으로 안에 열면은 요 안에 노트북이나 작은 패드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거는 솔직히 좀 탐나네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여유가 되고 할 때 하나 사고는 싶어요. 요거 탐나는 제품이긴 합니다. 이게. 그리고 요거는 싱글 피스톨 파우치. 여기 적혀있네. 싱글 피스톨 파우치 케이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거 핸드건 한정 넣고 다닐 수 있는 가격이 51,000원이네요. 이거 20% 할인되면 뭐 4만원에 사는데 오씨 이거 저 알리에서 파는 거 보통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 살 바에 차라리 이거 5.11 이런 거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포뱅거 이거 뭔 말이야. 아무튼 힙색인데 이런 것들. 아, 요 안에 탄창 몰리가 있구나. 이렇게 5.56mm나 이런 탄창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파우치들. 이거 전부 플레이트 캐리어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파우치들. 그리고 장갑류.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장갑 같은 거 끼시잖아요. 그런 거 장갑류. 장갑은 이게 55,000원인데 제가 주로 그 전에 많이 썼던 게 메카닉스 장갑을 많이 썼는데 장갑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싸든 싸든 소모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장갑도 아무리 비싼 장갑도 6개월 빡시게 굴리면 장갑 버려야 됩니다. 헤어져 가지고. 요 장갑은 좀 비싸네. 93,000원인데 여기 이렇게 오클리 장갑들 보면 여기 딱딱하게 들어있죠. 사람 때릴 때 쓰는 그런 장갑인가? 아무튼 색깔별로 이렇게. 요거는 뭐 작업할 때 쓰는 장갑인가? 172,000원. 오, 장갑이 왜 이렇게 비싸노? 172,000원. 뭔가 특수한 작업을 할 때 쓰는 장갑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쌀 것 같은데, 이 장갑은. 51,000원? 이건 똑같네. 51,000원짜리. 그리고 신발. 5.11 신발. 솔직히 5.11 신발은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신발 전문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옥스퍼드 구두처럼 생겼는데 5.11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구두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거 외에 이제 5.11 패치들, 이런 패치들, 5.11 패치, 5.11에서 나오는 패치들, 그리고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5.11 이게 만든 분이 유명한 그 암벽 등반가 분이 이 5.11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멤버들이 지금 나가서 차린 게 뭐 파타고니아라든지 뭐 이런 것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5.11 의류, 의류인데 보자, 티셔츠, 5.11 티셔츠. 이 티셔츠가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제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M 사이즈인데 저는 X라지나 라지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즈가 지금 들어온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S 사이즈. 거의 좀 체격 작으신 분들이 입으면 요거는 짐워 운동하시는 분들 입네. 이거 얼마야? 33,000원. 20% 할인하면은 한 2만원대 후반, 3만원, 27,000원 정도 구매가 가능한가 봐요. 이거 지금 할인 행사 기간 때. 요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요거 이쁘죠? 요거 이뻐서 저 요거 하나 샀어요. 요거를 하나 샀거든요. 요 색깔 이뻐서. 그리고 요것도 조금 이쁘긴 한데 요것보다 앞에 저 꽤 더 이쁜 것 같아서 저는 저걸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요것도 개인적으로 이뻐서 요것도 한 벌 샀습니다. 33,000원인데 20%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후드, 집업 후드. 지금 더워가지고 요 있겠습니까? 사이즈 상당히 크네요. 하고 요거는 이거 뭐 하늘 때 입는 티인가? 이거 빨간 색깔.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군가 소화하기 상당히 힘든 컬러인데, 이거. 네.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셔츠류.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5.11에서 나오는 우리 체크 무늬 셔츠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1차, 그 오픈하기 위한 물량 외에 2차 물량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가 되게 늦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많이 없대요. 반바지류. 반바지류가 이렇게 하나 색깔별로 쫙 있네요. 그리고 긴바지. 긴바지류. 바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저께 와서 요걸 샀거든요. 요 바지. 이거 리치 팬츠인데 저는 32에 30짜리 다리가 짧아 가지고 32에 30짜리 샀어요. 이 바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입으면은 통이 상당히 슬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특히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요 계신 분 이분 바지통 상당히 크죠. 이런 통 라인 너무 타이트하면은 이런 작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현역에 계신 분들이 움직일 때 불편하잖아요. 근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통이 크게 나오는 라인이 있고 또 요 분처럼 이렇게 좀 슬림한, 근데 요것도 아마 통이 큰 라인일 건데 이분이 체격이 좋아서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으면은 영 저기 옷이 뭐 다리 짧고 특히 저 같은 분,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입으면은 다리 짧고 배 나오고 뚱뚱하다 보니까 핏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구매한 이건 아이콘 팬츠네. 이건 아이콘 팬츠고 리치 팬츠 이 라인. 예, 그렇죠. 요게 좀 슬림하게, 상당히 슬림하게 나왔어요. 지금 딱 봐도, 영상으로 봐도 슬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빛이. 예, 이 바지가 상당히 슬림하게 나왔어요. 슬림하게. 상당히 이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바지를 이 색이랑 이 색깔, 이 네이비 이 색이랑 요 색을 두 개를 샀거든요.
두 개 산데 입어 봤는데 요 밴드 이쪽에 여기 이 부분이 이게 완전 이 늘어나는 고무 재질 이 면이랑 이 면이 달라요. 그래서 허리가 상당히 32를 입었는데도 아,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올릴이라는 회사의 이 의류 부분 매출의 30-40%를 이 바지와 셔츠에서 판매를 율이 높다고 하니까 그만큼 바지 판매가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라인, 이 라인이 리치 팬츠, 여기 적혀 있네요. 리치 팬츠.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허벅지 통이 굵고 이러신 분들은 리치 팬츠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요런 아이콘 팬츠류, 이 통이 좀 넓게 나왔거든요. 요런 거 입으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청바지도 솔직히 제가 한번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청바지도 생각보다 디펜스 데님인데 괜찮아요.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청바지도 제가 입어보니까 32에 30이 맞던데. 네, 아무튼 청바지는 근데 청바지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요 뒷면은 요런 식으로 바지 재고들 사이즈별로 요런 식으로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색깔, 이거는 뭐지? 리치 팬츠 이 색깔. 아,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이쁜데. 자, 매장은 이렇게 다 보셨고, 저 게스트룸, 바깥쪽 복도에 있는 이 게스트룸이란 곳은 딱 들어가면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여기 구경 오셨다가 또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얘기하고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요 옆은 제가 알기로 세미나룸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진행하실 때나 교육 같은 거 하실 때, 이론 교육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요 세미나룸을 좀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도움을 좀 많이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여기서 우리 에어소프트를 좀 접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각 그 메이커별 글록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사기 전에 한번 만져볼 수 있게끔, 그리고 위에 조금 이따가 올라가서 보여드릴 건데 한번 써볼 수 있게끔, 쏴보고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내 에어소프트 샵이나 건샵 같은 데 가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니까, 모든 에어소프트 건 내가 만약에 글록을 사고 싶어서 갔으면은 글록 제품들 중에서 VFC라든지 W라든지 마루이라든지 아니면 KJ웍스라든지 또는 그 외의 글록들 또는 튜닝된 글록들을 좀 만져보고 쏴보고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면은 내가 구입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아직까지 여건상 이거는 솔직히 대만에 가도 대만에 있는 샵에서 실제로 샘플로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쏴볼 수는 없어요. 쏴볼 수는 없는데 그런 이벤트를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렌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제가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유저분들 한 5명에서 6-7분 모시고 할 건데 최대한 비용이 안 드는 방향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3층의 레인지를 한번 가서 같이 둘러볼게요. 3층은 이렇게 나와서 계단으로 한칸 올라가면 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뭐 직원 같네요. 직원 같아. 저도 여기 놀러오는 손님인데 아무튼 3층은 지금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입구 쪽에 조금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고 여기가 지금 세미나룸, 그러니까 미니 강의실, 이런 강의실 형태로 해서 바닥은 여기 뭐냐면은 우리 가스 탄창을 떨어뜨리더라도 여기 탄창이 파손이 안 되게끔 고무칩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성이 있어요. 탄성이 있고 지금 그리고 여기 여름에 더우면 안 되겠죠. 에어컨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지금 타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 제작을 하면서 완벽하게 다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인지인데 불이 들어오나? 들어오네. 이렇게 3층 레인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큰 공간, 바닥은 전부 고무칩 형태로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고 역시 에어컨, 저번에 한번 여기 잠시 테스트 한다고 요 에어컨 잠깐 시켰는데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슈팅 아카데미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 근데 너무 바닥이 또 물컹물컹하면은 이게 이제 뛰어다닐 때 조금 그 흔들릴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조금 그 덜 그 불편하게 물컹물컹 들어가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감안을 하고 하셨다라고 해요. 대략적으로 제 기준으로 풀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신발끈이 풀렸네. 그 IDPA 교육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1차수 교육을 여기서 먼저 멤버들은 다 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수 교육을 여기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있지? 이거는 저거 그거 아닌가? 맞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잘못 올라가면은 이거 사단 사단 나는데 됐다. 요런 식으로 아마 이거 저 사격 연습할 때 요런 식으로 하고 손을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슈팅 사격 연습할 때 이렇게 많이 활용하신다라는 느낌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네요. 아무튼 어쨌든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사장님 인터뷰를 할 건데 제가 군비식 코리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멤버 코스가 무슨 146만원? 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금액이 뭐 저렴한 금액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146만원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지 또 제가 항상 이 사장님을 알지가 오래됐는데 이 146만원짜리 교육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본 교육 같은 거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내려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저도 비비탄 총 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전국 그 사격장 이런 것들 사진도 많이 보고 돌아다니 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규모나 이런 거를 떠나서 실내 사격장에서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냉난방기 시설, 교육장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적어 왔거든요. 풀고 가야지. 그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장님 인터뷰를 하려고 여기 회의실에 들어왔고 일단 사장님하고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제가 질문을 몇 개 적어 왔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질문 드리고 또 궁금한 것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 사장님 군기식 코리아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군기식 코리아는 기본에 이전에 있던 ERB 팩토리와 새로 5.11 딜러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만들게 된 업체이고요. 군기식 코리아가 하는 이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5.11 리테일 딜러, 그리고 이제 슈팅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에어소프트 제품을 한 곳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게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아는데 이 군기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게 고려 조선 시대에 변기 등을 담당하던 관청 이름을 군기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름을 유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름은 상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그럼 누가 지었어요? 유명하신 분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름 장명소 같은데 하셔가지고 하셨나 보네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께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은 군기시 그 쇼핑몰 홈페이지만 보다 보니까 아카데미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군기시 아카데미에 들어가 보니까 이 IDPA나 3건 또는 롱레이지 슈팅 이런 교육들을 같이 이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교육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IDPA 같은 경우에는 International Defensive Pistol Association의 약자고요. 3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총을 사용한 스포츠 슈팅을 한다고 해서 3건 네이션이라는 것의 약어입니다. 이 두 개는 실총을 사용한 스포츠로서 이 스포츠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실탄을 사용하는 스포츠가 국내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다 보니 해외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해외에서 있을 수 있다는 그 과정에 대한 멤버십이나 아니면 인스트럭터 과정이나 기타 과정들을 이제 배우셔야 되게끔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우리 군기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해외와 협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도 이런 IPSC라는 협회에서 IPSC 그 프랙티컬 슈팅을 교육을 했었고 취미로 한데 이 국내에도 이렇게 교육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 군기시 코리아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뭔가 특별화된 뭔가 차별성이 있을 건데 뭐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을 두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에어소프트를 통하여 교육 총기 안전 교육 과정을 거치고 해외 실총의 멤버십 코스까지 가게 수 있는 업체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변별력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십을 득하기 위해서 그걸 가기 위한 과정 그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요. 저희는 그 교육기관과 더불어서 그 군기시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과 더불어서 올릴 리테일 딜러 그리고 에어소프트 장비 유통 이 모든 것이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냐 저희 이제 군기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배우러 오시게 된다라면 몸만 오시게 되면 장비 구매 그 다음에 복장 그리고 관련된 이제 교육까지 본인이 그 구매한 장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총기 안전 교육부에서부터 심화 과정으로 뭐 본인이 배우고 싶으신 IDPA, 3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업체와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저희 군기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성남에 LCS 슈팅클럽이라는 요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지금 부산과 광주에 제 3호점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보시면은 또 저희 쪽에서 총기 안전 코스를 이수하신 분들은 그쪽 사격 레인지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슈팅 레인지가 지역 베이스의 슈팅 클럽의 레인지 간에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유저 편의적으로 좀 되어 있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격장은 나중에라도 뭐 다른 사역장처럼 뭐 시간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연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월 회원 형태로 이렇게 사용료를 이렇게 대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네, 레인지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육 기간 동안에는 이제 레인지 이용료는 무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초 안전 과정을 거치신 분들에 한해서 레인지를 사용하는 레인지 렌탈비는 이제 한 달 비용 또는 이제 하루 렌탈 또는 이제 1년 렌탈 각각의 그런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강사분이 이 개인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사분이 되게 좀 무시무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사분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고요. 그 다음에 사격을 좋아하는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정식 코스를 통해서 배우고 이거를 갖다가 널리 할 수 있도록 판을 잘 깔아주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간다면 제가 즐겁게 재밌게 슈팅을 하면서 같이 누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강사분들은 오히려
이제 멤버분들을 키워내고 가르쳐야 되니까 좀 제대로 된 강사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군인 출신 분들께서 아주 잘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분들은 특수부대 우리 특전사 출신의 강사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시고요. 그분들께서 기본에 가지고 알고 계시고 잘 배우고 계신 전술과 그리고 사격의 방법 플러스 IDPA의 방법과 룰, 사격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707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관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교관님한테 잘못하면 저희 뭐 로우킥 한 방 맞고 네. 무릎 꿇고 울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군기식 코리아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군기식 코리아에서는 사격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에어소프트라든지 실총이라든지 사격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줌을 줄 수 있는 그런 토탈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일단 교육비가 146만 원인데 네. 예, 진짜 이 146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내가 배웠을 때 그만한 메리트를 유저들한테 줄 수 있는지 엄청 궁금해요. 146만 원이 어떤 분한테는 되게 크신 돈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취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적절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서의 차이에서 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내었을 때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 의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차고 남는 느낌을 드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육 커리큘럼의 과정 그리고 교육의 질 그리고 강사의 수준 그리고 이후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 등등이 아주 기존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던 업체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아시면 이 금액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하셔도 돼요라는 말이 될 정도라서 예, 주변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서만큼은 충분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멤버 코스 이런 것들 우리 저기 이제 IDPA 교육이 됐든 무슨 교육이 됐든 멤버들 이수를 한 분들에 대한 이 뭐 할인은 좀 됩니까? 물건 살 때 할인 좀 해줍니까? 네, 멤버 코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 한정으로 한 이제 등급 할인 코스 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기억으로 뭐 말은 할인된다 했는데 10만 원 이상 구매해야 아마 살 할인권 쓸 수 있고 그리고 현금 내면 10% 까줍니까? 그런 거는 국세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집 근처에 이렇게 레인지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뭐 솔직히 저는 IPSC도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역적인 거리 때문에 좀 부산에서 서울 하남까지 가는데 거의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집 근처에 이렇게 있으니까 좋고 또 대표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자주 놀러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서 많은 저기 뻘짓을 좀 하더라도 좀 할인 좀 팍팍 해주시고 나중에 행사할 때 상품 후원이나 좀 많이 해주십시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군기식 코리아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내가 살까? 아내 시원한데. 개인적으로 부산에 5.11 매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 사상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5.11 전문 매장이고 여기는 5.11 코리아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그 에어소프트 이런 부품들 에어소프트 관련 제품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사격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밀리터리나 이런 서바이벌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은 뭐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좀 이렇게 뭐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해요. 됐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장님이 잘 되면은
아무래도 저도 좀 이렇게 공생관 게 아니겠습니까? 얘가 같이 총 쏘는 거 좋아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잘 되면 좋죠, 이런 곳이.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지하철 한 코스예요. 저희 회사 뭐 차로 오면 한 10분 내려올 수 있고, 또 저희 집에서 여기 재송동에 위치한 여기 그 동해남부선 재송역에서 내리면은 바로 앞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동해남부선 타면은 한 5코스, 6코스 만에 오니까 위치상으로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해운대에서 오시는 분들, 또 이 동해남부선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울산 태화강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바로 한 방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군기식 코리아 앞으로 대박 나셔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에어소프트 사격장 프랙티컬 슈팅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다 통틀어 가지고 뭐 짱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3층에서 여러 가지 총을 쏘고 노는 모습, 그리고 또 이벤트 진행할 때 여러분들 한번 초대를 해서 같이 즐겁게 재밌게 놀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